해설을 어떻게 할 거냐? 너무 뻔한 문제들은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런 거할거 아니잖아. 지금 정답률 98% 넘어가시고. 2번 문제는 어디만 좀 표시했으면 좋겠냐면, 얘들아, 요거 봐봐, 요거. 3번 선지를 해설해봐. 일단 문제 조건에서 A가 실질적 법치주의고, B가, 왜 이래? 실질적 법치주의고, 왜 이래, 이거? B가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건 쉽게 알수 있는데, 3번 선지만 해설해봐. 어떻게 하면 이게 맞는 말로 바뀔까? 고민해봐. A와 달리 B는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이게 틀렸다는 건데. 얘랑 얘랑 바꾸면 될까? 아니면 둘 다 입법자의 자유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할까? 둘 다? 헷갈릴 것 같으니까 물어본 거야. 자, 생각해봐. 둘 다가 아니라 앞뒤 바뀌어 있어. 왜냐면 이거 봐봐, 이거. 입법자의 자의라고 쓰잖아. 입법자의 자의.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다스리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말 이해했나, 이거? 아, 다시 한번.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적 독재가 가능하다면서 그렇게 비판받잖아요. 그러면 입법자,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독재하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하다기보다는 너희들이 이 두 개의 감, 센스를 좀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법치주의 문제만 낸 것처럼 보이지만 잘 봐. 여기 이게 뭔데 이거.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여기까지가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죄형법정주의. 근데 앞에 적정한이 붙어. 이것도 좀 표시해봐.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하게?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좋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은근슬쩍 뭐까지 들어가 있냐면 범죄와 형벌 사이의 적정한 균형. 이걸 뭐라 불러?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적정성의 원칙.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적정하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비례의 원칙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 적정성의 원칙은 법의 이념 중에 뭐랑 관련이 있어? 정의와 관련돼 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아니, 답은 쉽게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이 정도까지 하면 이 문제를 잘 정리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도 정답률이 92%니까 넘어가줘도 될 것 같고, 이제 4번을 보면, 4번은 이거 좀 틀렸네. 89%. 지금 선생님이 여기 붙인 요 정답률은 너희들의 정답률이 아니라 전체 요 데이터를 입력한, 메가스터디 입력한 그 친구들의 데이터니까 너희들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치? 요런 게 재밌는 거지. 너희들은 틀린 사람이 없어. 한 명도 안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안 궁금할 수 있는데, 지금 그래도 이게 한 10% 틀렸다면 왜 틀렸을까를 그냥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정도랄까? 그런 의미로 정답률을 밝혀주는 거다. 뭐 따로 이제 해설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5번으로 갈 건데, 얘들아, 5번은 쉬워도 해설하겠습니다. 정답을 봐봐요. 정답률 95. 이 문제에서 묻고 있지 않은 것까지 다 정리하겠습니다. 갑국에서는 지난 몇 차례 의회 의원 선거에서 의회 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나지 않았고, 의회 내 정치 세력들은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쭉 읽다 보니 의회선이란 말이 나왔어. 그럼 갑국은 그냥 의원내각제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그다음 밑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아,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제출,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되는 걸 보니 대통령제구나. 여기까지만 체크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뭐 정부 형태. 뭐도 해야 돼? 구체적인 그 나라의 정치 상황까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살짝 궁금할까 봐 얘기하는데, 이합집산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떠날 리 모일 합 모일 집자에 흩어질 산자야. 그러니까 한자를 알라는 게 아니라 이합집산이란 말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써있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또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는 걸 이합집산이라고 불러요. 과반의 의석 차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하면 얘는 뭐? 연립내각입니다. 얘는 쭉 읽다 보니까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긴 한데
불일치한데.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랑 여소야대. 됐어? 아셔야 되고. 1번. 각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림 한번 그려보면 돼요. 행정부가 입법부의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해서 1번 틀렸고. 그러니까 허탈하게 이거 뭐 답이지 뭘. 세 번째,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는 건 의원 내각제. 해서 3번 틀렸네. 엄격한 권력 분립 대통령제. 그다음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 틀렸어. 그러면 끝내지 말고 얘들아. 끝내지 말고. 적으세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제 이거는 너무 정직하게 문제를 낸 거야. 너무 쉬워.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냐면 뭐 이거 기선제압 때도 했던 건데 대통령제랑 의원 내각제 특징의 공통점. 공통점을 적습니다. 뭐 굳이 1번 순서를 붙여보면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의회가 구성됨. 아 이거 공통점. 공통점. 두 번째. 민주적 정부 형태. 세 번째. 뭐 대의제를 기초로 함. 네 번째. 국민주권주의에 따름. 다섯 번째. 요새 이거 잘 안 물어보는데 좀 과거에 물어봤던 건데 그래도 아셔야 돼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 그 다음 절대 까먹지 말자고 했던 게 이런 거지. 입법부, 의회가 뭘 갖는다?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제출권. 아 이런 건 뭐 기본. 그 다음 뭐 굳이 7번이라고 적으면 입법부의 오늘 판서가 안 되냐? 입법부의, 입법부의 법률안 의결권까지 적어둡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서 이걸 비교하자 이거지. 비교.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랑 비교하셔야 되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또 하나만 더 적으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부권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자고. 얘는 무슨 요소?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제 요소. 오케이?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공통점.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 이제 우리는 수능을 대비해야 되니까 앞으로 선생님이 내는 이 모의고사에서는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 이거 너무 문제가 쉬우니까 변별이 안 돼. 95%야.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잖아. T 플러스 1, 뭐 T 플러스 2 해서 정부 형태의 변경 대비하셔야 되고. 그럼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 대통령제라고 치자. 이때는 여소야대였어. 여대야소야.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의원내각제를 두고 여긴 뭐 단독내각이다.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연립내각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럼 예를 들면 여소야대일 때랑 여대야소 비교해서 언제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 이때가 더 커. 단독내각이랑 연립내각 중에 언제가 내각 불신임권 행사 가능성이 커? 이때 더 커지지. 아니면 이런 거. 각각의 시기마다 예를 들면 이때 대통령제, 뭐 의원내각제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계속 연습을 시킬 거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파이널로 연습을 시킬 거니까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것까지 묶어서 문제를 좀 복잡하게 구성을 해야 정답률을 70% 60% 이렇게 끌어내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너무 쉬우니까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소스가 아까워서 언급을 해봤고 둘째 장으로 가겠다.